아, 방세리요? 이노랑 이노방네에서 형 집들이 초대한다고. 나? 김인호? 왜? 왜지? 아, 그때 집들이 한번 했었지. 그때 재밌긴 했는데. 양지 모임에 가지 말자고. 아, 일단 자, 다 떠나서 아 주영이가 왔었어요. 한 지금 자기 집 돌아간 지한 10분 됐어요. 네. 왔다가 이제 집으로 갔는데 존나게 싸웠어요. 존나게 싸웠습니다. 진짜. 사귀고 나서 가장 큰 싸움이었습니다. 예. 어제 그일 때문에요.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 풀긴 풀었는데, 어떻게 풀었냐? 내가 막말로 여자랑 게스트 방송 해가지고 달달각을 연출한 것도 아니고, 뭐 손잡거나 뭔가 유부남이 뭐 약간 뭐 이렇게 어? 나 유부남 신분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어? 그런 달달각 연출한 것도 아니고 저기 했는데 그냥 넷상에서 단순히 만나서 게임하면서 그냥 잠깐 뭐 방송에서 게임 방송을 한 것뿐인데 디코로 얘기 잠깐 나눈 것뿐인데 그걸로 너가 나한테 서운해한다. 난 이거 못 견딘다. 내가 방송을 지금 12년 했고, 앞으로도 이제 방송할 시간이 긴데, 어? 네가 나 매겨 살릴 거 아니잖아. 너 솔직히 어제 그것 때문에 빡치고, 어제 그것 때문에 좀 거슬렸던 거 안다. 그리고 어제 원래 성지합창단 끝났을 때 오기로 해놓고, 갑자기 통보를 하면서 상황에 지금 가면 안될것 같아 왠지 막 이러면서 나한테 신경 쓰이게 하는 거 이거 너두번 다시 하지 마라. 공과사 구분도 못하고 내가 봤을 때난네 울타리 안에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절대로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여기 내가 있는데 그리고 네가 빡치게 만드는 그런 구간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그 사이에 이만큼의 간격이 있는데 난 여기서 있는데 이 간격도 넘어서지 않고 그 울타리에서 넘어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방송에서 나한테 서운하고 뭔가 그런 것 때문에 뭐걔 목소리가 좋아서 뭐 달달했건 어쨌건 방송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너가 나한테 삐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해하더라고 이제는. 내가 엄청 좀 빡세게 얘기했어. 이거 서로 이해 못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 내가 뭐 금단의 영역을 침범한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토크온에서 목소리 조금 괜찮은 여자애 끌어와갖고 디코에서 같이 게임 몇판 했는데 이 게임 몇판한걸 가지고 시청자들이 뭐 합법적인 저 외도 그만해 막 이런 채팅 주영이었으면은 벌써 게임에서 실수했을 때 야이 씨발년아 미친년아 이런 거 나올 텐데 실제로 씨발년아 미친년아 하지도 않았었고 이거 가지고 네가 그런 채팅에 관통돼가지고 나와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내 방송적인 부분에 있어서 침범을 한다, 영역을 넘어온다, 이러면은 난 네가 방송 관두든지 말든지 신경 안쓸 거고, 너도 대신 나한테 터치하지 말아라. 다만 우리가
제1의 존재, 윤태웅과 김주영은 지금까지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고 잘만 나왔다. 하지만 방송이라는 게 껴있으면 항상 우린 그 안에서 너는 나랑 방송하면서 울기도 했었고 나도 혐지할 때 많았고 그랬는데 방송적인 부분만 껴있으면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갈등을 한다. 그러니까 더 한 번에 이런 갈등이 있거나 내가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음에도 네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기운이 1도 없었음에도 너가 이렇게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면은 나는 방송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나 정말 극도로 싫어한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이건 내 일이고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너가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면 그냥 서로 방송 아예 그냥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제 일의 존재로 우리가 맞고 좋아하는 그런 뷔페식 우리가 좋은 부분만 지키고 가자. 네 방송에서 절대 노출 안 할 거고 아예 나 네 진짜 금치고 걸어버릴 거다 라는 식으로 완전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어. 좀 처음으로 심하게 얘기를 했어 내가. 비집고 들어오지 말라고 방송적으로. 니랑 여지껏 지금 며칠 그냥 사귀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같이 붙어 있었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지. 알겠다고 하더라고. 강단이게 얘기했어. 왜냐면 너도 잘 생각해봐라. 내가 너랑 결혼하고 했는데 코트 김주영 만나고 코트랑 주영스트 만나고 방송 망했네, 재미없어졌네, 노잼 됐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망한 케이스. 나 이렇게 남으면은 너도 좋겠냐 내가 좋겠냐, 그렇게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는 게 낫겠냐, 아니면은 주영수도 코트랑 만나더니 방송감 늘었네, 재밌네, 유쾌하네, 꿀잼이네, 이런 얘기가 낫겠냐. 이게 더 낫다 이거야. 자기가 생각을 해도. 오케이 알겠어. 방송적으로 절대 이런 식으로 터치하지 말고 내가 금단의 영역은 넘지 않을 것이다. 뭐냐, 여자친구가 있고 뭐 앞으로 와이프가 되겠지만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뭐 여자 합방에 갖고 내가 뭐 키스 뭐 하려고 하다가 약간 좀 그런 달달각 연출하거나, 솔직히 그런 거 많이 하긴 하잖아. 솔직히 BJ들 중에서도, 결혼한 BJ들 중에. 근데 내가 안 하잖아 그런 거 아예. 그냥 일도 안 하잖아.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지도 않았으면 진짜 어제 같은 경우가 가지고 삐지거나 이래버리면 나 진짜 마탱이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 뭔 말인지 알지? 거시팔 말만 내가 진짜 말 잘했다. 여자들은 왜 자꾸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하냐. 사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사랑하는 건데 내가 오죽 답답해하고 가슴 치면서 얘기했다니까. 야, 너랑 나랑 지금 차 타고 5분 거리에 있는데 너는 방송 끝나면 항상 내 옆에 있는데 너랑 나랑 사귀고 나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24시간 이상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너 뭐가 걱정이냐? 나 사람들 앞에서 너랑 결혼할 거라고 공표까지 다 해놨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달달각 잡고 만약에 사적으로 뭔가 그렇게 엮여갖고 여자 문제로 내가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 나는 이제 나락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제 방송 못해 퇴출이야. 누가 날 봐주겠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너랑 사귀고 있고 너랑 결혼할 거란 얘기를 했던 걸 생각을 해봐. 이거 굉장히 큰 거야 주영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 어제 나 존나 열받았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너가 막 뭐 전화 차단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전화 돌리고 했을 때 그때도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었다고.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서 너가 음악 BJ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뭐 숙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 보컬이랑 같이 녹음실에서 이거 이어폰 이거 헤드폰 쓰고 둘이 갑자기 눈 마주치면서 막 듀엣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일이야. 근데 상당히 그런 걸로 이제 뮤직비디오로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네 분야는 음악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연출됐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찐템 부리면서 야 좀 아니지 않아? 아니 야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어? 야 아무리 일을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한다면 너 입장 바꿔서 어떨 것 같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응 난 좋을 것 같아. 질투 안 해. 어우 귀여워. 뭔 말인지 알지? 어. 좀 전화 왔어 또 관통돼 갖고. 여보세요? 오빠. 왜? 오빠 근데 왜 나 자꾸 정치해? 아니 있는 얘기 사실대로 얘기한 건데요. 오빠 저렇게 말 안 했잖아. 아, 나 지금 오빠 리플리스 부분이야. 사실대로 얘기했는데요. 오빠 아니 진짜 오빠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는 말인데. 오빠 편집 중 있어? 사실 있는 사실 그대로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사건 재현했는데요. 귀여워. 알겠어 잘했어. 어. 이게 주작이라고? 우창하는 거 봐. 야라이 개새끼야. 주작하지 않았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고요. 예, 두 시간 동안 설전 벌이고 왔어요. 형님 장통입니다. 장보다 조심스레 인사드립니다. 자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장통이 자리하게. 편집품 리플리 주문. 와, 그런 일 있었다 이거지. 솔직히 말해봐. 형이 싹싹 빌었지. 주영이 말은 지금 뭔 말이냐면 더 심하게 얘기해놓고 굉장히 극단적이고 심하고 여자가 상처받게 얘기해놓고 얘기해놓고 어? 왜 순화해서 얘기하냐 이 말이야. 자기 말은 지금 좀 심하게 얘기했어 솔직히. 왜냐면 예민하거든 난 이거에. 주영이 기분 좋아 보인다고? 거 그런 건 둘이서 알아서들 하시고요. 이 자리라는 것을 펴도 되겠습니까? 예, 자리 허십시오. 예, 맹금류 어서 와. 그랬었어. 아주 호되게 두 시간 동안. 고왕이시여 역시 세상사 인생사 연애사 쉬운 게 하나 없습니다. 아휴 창훈 씨가 정말 잘 아네. 내 마음 이해해주네. 그래가지고 두 시간 동안 진짜 얘기하면서 아주 설전을 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으로 주영이가 많이 오늘 좀 나한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쓴소리 많이 먹었지. 자기가 이해해 보겠대. 이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질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노력을 하겠다라고 결론적으로 나왔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람은 배설 욕구가 있거든. 그래서 난 배설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방구 끼고 싶을 때 방구를 차면 어떻게 돼? 안에서 숙변이 차오르면서 안에서 가스가 차가지고 더부룩하고 일상생활에 힘들어져. 사람 배설 욕구가 있어. 그래서 감정도 난 배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가 이런 걸로 나한테 이제 계속 우리가 이런 걸로 방송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안에서 자꾸 티격태격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면
결론은 그거밖에 없다. 네가 나 매겨 살릴 거 아니지 않느냐. 막말로 로또 당첨돼서 1등 됐으면은 나 이렇게까지 안 한다.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지켜야 될 사람이 넌데 이것조차도 이해 못한다. 나는 힘들다 얘기했어. 그래서 네가 정 힘들면 대훈님 요즘 약발방 재밌던데 사이버 망령 패면서 스트레스 풀주 아 우리 물주목 코트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 맞거나 그러면 뷔페식 사랑을 하던 아니면 서로 절충안을 계속 얘기하면서 맞추건 그거밖에 없다 얘기했어. 팬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뷔페식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잘 맞고 좋은 부분에 있어서만 우리 사랑을 키우자. 다만 방송적으로는 아예 접근 일도 하지 말자. 일은 일, 사랑은 사랑. 그냥 아예 딱 이분법으로 놓고 우리가 잘 맞는 부분만 사랑하자 이거야.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놔버리고 서로 신경 끄고 자리하겠습니다. 형님 팬카이 감사. 아 팬카이가 아니라 100개 감사. 우리 농민이 맛있다. 맛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걸로도 얘기를 했어. 막 예를 들어서 그 어제 그 숙이라는 애 때문에 어쨌건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건데 오빠 그럼 그건 안 할 거지? 뭐? 아니 번호 물어보고 따로 사적으로 연락해가지고 카톡하고 전화하고 뭐 그것까지는 안 할 거지? 하면서 엄청 걱정하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여서 야 그거 하면 어때? 라고 했어. 내가 걔랑 만나고 술을 먹니 뭐라니? 야 예를 들어서 니랑 나랑 밥을 먹고 있어? 숙이야 야 그 게임 내일 나오는 거 그거 신작 그거 나오는데 그거 미리 깔아놓고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영상에 그 게임 약간 소개 나와 있는 거 있거든? 그거 좀 참고하고 이따 한 3시까지 새벽에 들어와 디코로 알겠지? 밥 먹자. 이거 일 아니냐? 라고 얘기했어. 이거 일 아니냐고 얘기를 했어. 이거 일이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응? 이해 가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숙이 번호 따지 마라 죽는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번호를 따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방송적인 접근이니까 방송이니까. 응? 맞잖아 여러분들. 아 그게 아니라 니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야?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입니다. 에이맨. 그래 방송적으로 좀 괜찮은 파트너가 있고 그러면 연락도 사적으로 연락도 할 수 있고 그게 여자일지언정 남자일지언정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성으로 보지 않는 게 않고 사람들 앞에서 결혼할 거라고 이미 공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런 사적인 문제로 문제가 되면은 나는 앞으로 살 수가 없다. 방송 아예 퇴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뭐가 걱정이냐 이거야 나는. 싹 다 쳐내. 쳐내. 없애버려. 없애. 이거 쳐내. 이건 아닌 듯 하면서 분위기 잡는. 쳐내. 보자. 스탑. 잠깐 스탑. 쳐내지 말아 봐봐. 두 명 쳐내. 뭔 시입을 만나서 뭘 한 것도 아닌데 지랄들이야 알아서 하겠지. 내 말이. 아니 뭘 했냐고. 모가지 다 따버려 죽여버려. 뭘 했냐고 내가. 너무 흥분해서 미안해. 근데 아니 뭘 하냐고 내가. 방송이잖아. 아니 뭐 시발 내가.
근데 난 여기서 진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얘기를 했어. 아니면 네가 나 매겨 살려라. 어? 나 막말로 평생 진짜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려면 우리한테 한 30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 로또 1등 당첨돼갖고 네가 당첨금 들고 와라. 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편하게 먹고 살고 할 거면은 그렇게 하자. 어? 일 때문에 하는 거고 일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겠냐 이거야. 형님 질투 귀엽게 넘어가요. 근데 방방반은 배워야 됩니다. 어 그래서 나중엔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좀 귀엽게라도 오빠 방송할 때 방송할 때 내가 귀엽게라도 그만해 방... 이를 지 편집 주나 닥쳐 이씨 너구나 뭘 편집 중이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너 지금 또 나 자극시키네. 뭘 편집 중이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아 할 말 있으면 와서 얘기하든가. 주작 아니고 이거 빌드업 하는 것도 절대 아니야.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한 거야. 이건 딱 그 매듭을 짓고 가긴 해야 돼. 주영이랑도 이미 얘기가 끝난 걸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북해인가 봐.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그럼 지금 불러서 토론하고 시청자들이 투표하는 걸로 하자. 20걸레야. 야 들어봐봐 여러분들. 그래서 아주 타비제이들의 우리끼리 잘 얘기해놓고 왜 또 시작하자고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그냥 방송해라. 주영아 포항은 너 말고 여염이다. 모든 것은 방송 재미다. 의대 서방님 방송하시는데 댁댁거리노. 일단 와서 얘기하자. 나 그래서 그 얘기도 했어. 너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고 한다면 방송해라. 네 방송하는 거 나 진짜 1도 개입 안 하고 신경 아예 안 쓸 테니까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터치하지 말자 얘기를 했고. 그러면 나중엔 다 말을 알아들었었어 주영이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결론이 끝났는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영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나 봐. 와서 얘기를 하고 그 전에 내가 얘기를 할게. 그럼 오빠 방송 끝나고 나서 내가 좀 약간 귀엽게 애교 부리면서 오빠 아까 너무 달달하더라 너무 스윗하더라 이런 이 정도만 하면 안 돼? 이러더라고. 그래 해라. 해. 하고 싶으면 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어제 오목할 때 하나 놓으면 다섯 개였는데 못 본 척 봐주는 건 선넘긴 했지. 키우. 그러니까 나도 걱정인 게 뭐냐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설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감정도 배설을 해야 되는데 배설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람이 고장나 아니면
폭주해서 터지던가. 공장의 기계도 계속 닦아주고 계속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이 안에 이물질이 쌓이고 그러면은 엔진이 돌아가다가 과열돼가지고 뻥 터져버리잖아. 고장나버리거나. 난 그게 걱정돼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던 거야. 극단적으로. 아니면 서로 방송적으로 그냥 개입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좋은 것만 저기 하자.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내가 진짜 뭔가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짓을 내 나름대로 알고 있고 안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면 난 방송에서 더 이상 이제 내가 방송할 수 없다. 팬들이랑 배부터 걱정하십시오. 팬들이랑 완전 신뢰가 깨져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얘기하고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하나의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그냥 동물원에서 재주부리는 동물 구경하듯이 보게끔 여러분들 앞에서 빌드업하고 굴리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현실적이야. 현실이야. 나는 이건 현실이야. 현실. 현실을 다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들 앞에서. 그다 어제 그 얘기 그 내가 아까 그 얘기도 했다니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하겠습니다. 맘이 또 어서 온나.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진짜 예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정말 또 아예 입장을 바꿔서 너가 숙제가 있거나 뭐 방송적으로 어떤 외간 남자와 케미를 맞춰서 뭐 같이 노래 부르고 녹음하고 서로 눈 마주치면서 듀엣하고 너무 달달한 게 그 연출이 되고 채팅창에서도 뭔가 그런 느낌의 채팅이 막 올라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채팅창에서 시청자들이 날 자극시킨다. 진짜 어제 나 상황과 비교해서 너가 딱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나는 어떨 것 같느냐? 나는 오히려 좋을 것 같다. 그런 방송 분위기 연출돼 있는데 내가 그 방송에 개입되는 거? 난 좋다. 재밌잖아. 재밌잖아. 어쨌건 넌 내 여자고 어쨌건 너는 이미 내가 너를 쟁취하고 너를 가졌는데 그런 모습이 연출됐다 그래서 내가 그걸로 질투하냐? 난 질투 안 한다. 난 질투 안 한다. 매일을 같이 있고 매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얼만데 고작 인터넷에서 잠깐 만나가지고 게임 몇 판 했던 그 목소리 좋았던 여자애를 질투한다? 나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이만인데야. 어쨌건 이성이 개입되는 순간부터 방송적으로 뭔가 발전성이 있는 그런 뭔가 아니면 방송적으로 뭔가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기회 같은 것들조차도 박탈시킨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나는 스트레스를 극도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아무튼 뭐 이따가 같이 밥도 먹고 할 텐데 그리고 여행 갔다 올 거예요. 여행 오늘 월요일이랑 화요일인데 오늘 월요일이랑 이제 12시 지나서 월요일 화요일 또 휴방인데 예 또 여행 방송 할 거예요. 예 안 쉬고 바이크 타고 날씨도 좋고 예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왜 어제 갔다가 그렇게 꽂혀가지고 꽂혀갖고 그거에 나 스트레스 주고 서로 이게 뭐냐고.
앞으로 훗날 세상 풍파 엄청 많을 진대 강하게 기워야 합니다. 이 정도는 배워온 정도입니다. 홍창훈 씨가 아주 많이 알고 계시네. 좋습니다. 형은 과거운이잖아. 걱정할 만하지. 근데 그런 나의 과거의 잔재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의심하고 그렇게 할 거면 시작도 말았어야지. 맞잖아. 어? 과거의 잔재를 가지고 그거를 또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 만나고 있는 나한테 그거를 과거의 나를 또 대입시켜갖고 그걸 투영해갖고 그렇게 보면은 어쩌라고? 어쩌라고? 과거가 있는데 어떡해? 끝도 없어 이러면. 그 말에 나 좀 순간 열받았었어. 만나서 얘기하자. 씻으면 그만이야. 나는 아까 분명히 방송하기 전에 주영이랑 2시간 동안 그 설전을 벌이고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내가 뭐 내용 전달을 잘 못하거나 빼먹은 얘기가 있거나 뭐 주작하거나 말을 덧붙이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지금 가감 없이 그냥 다 얘기를 했는데 그만하라는 새끼는 천해. 아이 쳐내. 아이 쳐내. 쳐내. 없애. 사라져. 사라져. 꺼져. 사라져. 텐션 다 뒤져갖고 이렇게 있으면서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일단 뭐 일요일이네 여러분들. 아 전 참 일요일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이랑 내일모레 또 휴방인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또 컨텐츠 할게요 여러분들. 예. 이 지랄하는 게 낫냐 아니면 이런 얘기라도 하고 이런 게 좋냐. 어? 좀 그러니까 그 이런 저 모래주머니들을 좀 없애버려. 없애 없애 그만해 그만해 아, 막 이런 새끼가 없애. 없애버려 진짜. 아 정말 보기 싫다. 오 저런 시청자들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좀 그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빼먹은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말을 호도하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순간에 근데 뭐 내가 그게 아니잖아 하면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사람 말이라는 거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게 맞아요. A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네 B라는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인데 뭔지 알지만 할 수 있지만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면 정... 이거 짚고 넘어가야지. 안 그럼 방송 어떻게 합니까? 주영이도 인정을 했어요. 둘이 같이 있을 때 꿀잼이다. 코트콤 못 참지. 존나 재밌네. 주영이 언제 오냐? 어? 주영이 불러. 김주영 불러. 이게 좋냐? 주영스트 만나더니 개노잼 됐네. 방송 처망했네. 이게 좋냐? 주영이도 이게 좋다 그랬어. 어?
이 얘기 듣는 게 좋냐, 이 얘기 듣는 게 좋냐 했더니 이게 좋대 준영이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성이 돼가는 과정이고 건강한 어떤 과정이라고 봐야지. 아, 그 씨발 방송에서 뭐 그런 얘기라고 좀 저기 하나. 이렇게 보면은 한도 끝도 없지. 난 안에 있는 쌓여 있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그쵸? 아니 나는 진짜로 너무 극단적이지 않게 얘기를 하자면 코순이 불러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술 먹방 하고 뭐 하는데 333개 터졌다고 애인이 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연출 아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주영이야 아 오빠 나 서운해 막 이러면 야 별풍선 벌라고 한 거잖아 돈 벌라고 하는 건데 왜 이런데 왜 이렇게 개입해 이거는 남자가 좀 너무 추접스러워 보여 어딜 봐도 도의적으로나 보기에도 좋지가 않아 어? 맞잖아 이건 선을 넘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절대 선 넘은 게 아니란 얘기야 어? 어제 그걸로 결국 빌드업이 돼갖고 2시간 싸웠다고 2시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니? 앞으로가 중요한데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컨텐츠로 용인할 수 있는 수위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방송적인 어떤 그런 패널로서 내가 키울 수 있고 만약 이 친구가 방송적으로 데뷔도 할 수 있고 아직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어제 그냥 재밌게 같이 게임하고 그냥 끝이야 난 사실 그렇게까지 막 걔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파고 들어가거나 뭔가 아 뭔가 빛을 봤다 빛이 보인다 이게 아니거든 어제 그냥 잠깐 게임한 것 뿐이야 근데 정말 더 나아가서 빌드업을 해서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카톡을 하고 전화통화도 해 나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방송적인 얘기 왜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녀가 어딨어 사람과의 관계잖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같이 밥 먹고 있다가 둘이 침대에 이렇게 저 베드 테이블에다가 이거저거 시켜갖고 같이 밥 먹으면서 뭐 유튜브 보고 있어 그거 전화해갖고 아 맞다 야 수가 저 이따가 3시 반까지 들어와 디코로 게임 그거 일단 깔아놔야 되고 그거 한번 봐봐봐 재밌을 것 같거든 같이 이따 하자 알겠지? 몇 시까지 같이 게임이 가능한데 5시까지? 오케이 알겠어 이게 일일까요? 이게 사심일까요? 그죠? 일이야 일 이건 일이야 오빠 근데 원래 연애 초에 존나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조율 과정임 그러니까 나도 그래 생각을 해 그러니까 건강한 어떤 일일까요? 사심일까요? 사심이 좋다 야랄프야 사심이 한 접시 허자 아 그래 밥 먹긴 해야겠다 밥을 먹긴 해야겠다 시킬까요? 이걸 사심이라고 하는 새끼들은 진짜 손만 잡아도 서는 애들인가 보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 가치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주영이처럼 생각하는 게 난 비정상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는 않아. 빵 보여주라 현관만에. 주영이처럼 생각하는 게 절대 비정상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 어, 존중해. 존중하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 현실적으로. 어, 나 일할 때 어떤 외부적인 영향, 개입 너무 싫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 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방송이 지금 솔방 체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모든 조율은 여러분들과만 항상 해왔고, 그죠? 어,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오랜 얘기를 했다 이거지. 웃긴 게 방송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갈등한 적은 있었지만 외적으로는 진짜 일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았었어. 사적으로 말이야, 사적으로. 모르겠어. 지금 내가 하는 이걸 가지고 정치 그리고 하남자 짓거리 왔다. 문을 너무 쾅 닫는데? 문 바람에 닫힌 거 오빠. 어. 저 싸대기 마렵다. 뺀 얘기나 뭐 내가 아, 그러면, 아, 희석시킨 솔직히... 희석시킨 부분이 있었어? 아 잠깐만. 나는 믿음을 강요하다가 의심의 물병을 건지한 어제 형이 소름 끼쳐하던 혈액형 사건처럼 번질 수도 있어. 자, 일단 전자녀 아니... 소리만 꺼먹게. 어, 얘기해봐. 아니 나는 있잖아.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어. 우리가 주영 얘기 들을게요 이제. 내 얘기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너무 잘 얘기를 했고 오빠가 싫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기로 우리가 얘기가 됐고 우리는 싸움다기보다는 솔직히 내가 그냥 혼나는 느낌이었지. 그렇게 했어. 그리고 우리 어 내일 여행 가자 재밌게 가자 이렇게 했어. 근데 갑자기 방송을 켜서 마치 내가 오빠한테 어제 잘못했다고 방송을 방해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난 어제 오빠가 잘못했다고 한 적이 없어. 뭐가 문제였냐. 응? 봐봐.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 나 오빠가 지금 나는 솔직히 소름돋아. 나는 아프리카 보면서 연인들끼리 서로 방송을 통해 깎아내리는 거 방송 이용해서 깎아내리는 거 굳이 이러는 거 나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우린 특히나 결혼을 할 건데 굳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우리의 부분들을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갑자기 방송 켜서 왜 다시 싸우자고 달려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오빠가 방금 말한 부분들도 오빠가 말한 거 맞아. 근데 중요한 건 가장 이 일의 베이스인 어제 그 아이에 대한 거는 난 오빠한테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 진짜 그냥 오빠가 다 말했으니까 나도 다 말할게. 애초에 내가 어제 질투를 하게 된 계기는 진짜 다 말할게요. 나는 이런 말 안 할라 했어. 오빠가 어? 나쁜 사람 될까봐. 난 내가 선택한 사람이 나빠 보이는 게 싫으니까. 근데 오빠가 그랬어. 나 제주도 갈 때 제주도 간 사이에 여자 불러서 만날 거라고 하면서 물론 농담이었어.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떨어지는데 오빠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당연히 어? 그냥 당연히? 어, 뭐 그것까지는 장난일 수 있겠지 했어. 근데 어제 내가 집에 왔을 때 아, 그 뭐지 뭐 문자하고 했는데 오빠가 답장도 없었어. 근데 그거는 방송 준비하는 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오케이 그건 상관없어. 근데 오빠가 그 전날에 방송 때도 갑자기 내가 최근 들어 오빠가 조금 나한테 예민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송에서 아 너무 잘해주기만 하면 남자는 새로운 여자를 찾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야 토크온에서. 어 근데 그것도 방송으로 볼 수 있지 당연히. 근데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제주도 간 사이에 여자 만날 거야 라는 말이 있는데 갑자기 나랑 지금 그 뭐야 우리 뭐야 뭐야 우리랑 뭐야 우리 지금 내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내 만나는 동안 한 번도 내가 여기 있는 내내 한 번도 오빠가 여자랑 그런 적이 없는데 하필 내가 어제 아프다고 오빠한테 내가 오빠한테 나 아프다고 아파서 지금 못 갈 것 같고 좀만 있다가 갈게 했던 카톡을 하고 나서 갑자기 여자랑 그러니 나는 이 앞에 거랑
뭔가 겹치면서 질투가 났다고 했지 내가 그거 오빠 잘못했어라고 안 했어. 가장 중요한 거는 난 오빠한테 한 번도 어제 오빠 행동 잘못했어 나 너무 싫었어 라고 한 적이 없어. 나는 오빠가 나한테 전에 그랬고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난 아프다고 했고 근데 오빠가 갑자기 그러니까 왜 하필 어제 그랬을까 이러면서 나는 너무 서러웠다. 그래놓고 오빠가 갑자기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니까 난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말한 건데 오빠는 그게 다 애초에 그거 하지 말라며 앞으로 그냥 삐지고 들어오지 말라며 방송 쪽으로 엮이지 말라 말자며 그래놓고 갑자기 방송 켜서 뭐 하는 거야? 얘기해도 되나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충격적이었던 내용 제주도 너 가 있을 때 다른 여자 불러서 놀아야지 나 이거 연인들끼리 하는 농담이고 장난이었어. 내가 진짜로 주영이가 제주도 가 있을 때 그렇게 한다? 너 제주도 가 있을 때 나 실질적으로 뭐 하고 있었지? 잤지. 잤어. 방송했어 그리고 그지? 그러니까 그게 농담이라고 나도 인정했어. 제주도 갔던 날이 언제였지? 어제. 어제였고 어제 방송 엊그저께 방송을 굉장히 내가 시간 길게 했었어. 게임하면서 거의 뭐 9시 넘어서 정도까지 방송을 했었어. 자 오케이. 이런 씨발남들 또 얘기하고 있는데 또 지랄하네. 그러니까 또 이런 거 방송에서 왜 얘기를 했냐고 오빠 이렇게. 아니 우리 분명히 잘했잖아. 잘 얘기했잖아. 한심해. 얘기 다 듣고 얘기해. 성숙한 오빠 입에서 성숙한 이 지랄. 성숙해지는 과정, 건강해지는 과정이야. 네. 농담한가? 농담. 농담. 근데 이런 농담마저도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보려면 이 내용이 이상하게 그랬잖아. 번져. 근데 방금 그랬잖아. 그래, 그래? 그럼 우리 둘이 했던 얘기도 그러면 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 오케이. 농담은 난 이제 농담을 할 수가 없어. 그지? 이건 진짜 솔직히 아니... 난 너가 이거에 신경을 쓸지 몰랐었어. 그냥 아 장난이야. 아 내가 뭐 방송하지 뭐 하겠어. 여자가 어딨어. 이렇게 해. 근데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제3자가 들었을 때는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런 농담 앞으로 여자적인 농담 안 할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자 너 얘기했으니까 나도 얘기해야지. 그래서 주영이 입장에서는 어제 질투를 했던 이유가 제주도 갈 때 내가 다른 여자랑 놀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서운했던 거지. 근데 이 농담 자체는 하면 안 되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그런 농담이야 여러분들. 오케이 알겠어. 근데 내 입장을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주영이는 아버지한테 우리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 갔어. 어? 그래서 공항 가기 전에도 난 전화를 해서 주영이한테 얘기 잘하고 오고 좀 걱정된다 아버지께서 나 좀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서 오빠 나 이제 비행기 타서 저기 할게 응 알았어 잘가 얘기하고 마지막까지 바래다 주는 그 전화로서 마중을 나간 거지. 전화로서 이제 그저 잘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었어. 그지?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주도 농담이 너는 안에 꼽혔는데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농담이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우리 사이에 어떤 그건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생된 상상 빌드업이 되면서 어제 그 여자아이랑 뭐 얘기하면서 게임 몇 판 했는데 그게 약간 너가 그거 생각했던 너가 그 장난쳤던 오빠의 그 말이랑 엮여갖고 기분이 안 좋았던 거야. 이것은 내 잘못이야. 근데 원인 제공 내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알겠어. 이제는 여자적인 그런 뭐 그 여자가 들어가고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난 장난 1도 안 칠게. 아, 알겠지? 타임. 자 타임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 여서가 아니라 그 베이스에 내가 아파서 더 자겠다고 원래 성적상담 끝나고 오기로 했잖아. 근데 내가 나 아파서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좀 더 자다가 갈게 라고 했어. 근데 그거를 아까 오빠 뭐라고 했어? 성잡창 다 끝나고 오기로 했는데 안 왔다. 갑자기 통보식으로 했다라고 했잖아. 근데 그러고 오빠는 그렇게 했잖아. 나 아프다고 했는데. 맞아 아니야. 그게 서운했다고. 그 여자애랑 그렇게 한 거보다도. 그 상황이 서운했다고요. 자 원래 오기로 했던 시간 있었는데 나 가려고 준비했는데 지금 안 가는 게 좋겠다. 이 카톡 보면은 주영, 네가
오빠 나 지금 머리도 너무 아프고 너무 타임, 오빠, 컨디션이 안 좋아. 오빠 소름 돋아. 그거 아니야? 오빠 나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이 멍든 것처럼 아파. 몸살인 것 같아서 집에 그 있는 이후, 약 먹고 좀 누웠거든. 그 이거 성지합창 다 끝나고야. 어? 내가 오빠 성지합창 다 끝나고 가기로 했는데 내가 그때 카톡했어. 오빠 2시 27분이야. 오빠 나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이 멍든 것처럼 아파. 몸살인 것 같아서 집에 있는 약 먹고 좀 누웠거든. 일어나서 갈게요. 지금 도저히 힘이 없어라고 했어. 자. 못 봤어. 카톡 어제 오류였어. 아니 웃기려고 하니까 아니 진짜로 못 봤어. 나 이거 두 개만 봤어. 이제 떴네. 그래 이렇게 나 가려고 준비했는데 지금 안 가는 게 좋겠다. 나 이거 두 줄만 봤어. 이 전에 네 줄에 너의 너 오빠 나 지금 몸이 안 좋고 이거 못 봤다니까. 아 씨발 이런 게 있었냐고. 보냈어요. 아무튼 그거였고 그러니까 오빠가 내가 뭐 방송을 방해한다고 뭐 갈 이유가 없는 거야. 나는 아프다고 얘기했고 아픈데 오빠가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서운했다는 거야. 그 여자랑 그렇게 한 거 말고. 자, 그래서 제주도 농담. 제주도 갈 때 다른 여자 만나야지. 이거 안 할게. 아니 여기서 이제 오빠 그런 농담 괜찮아서 해도 되는데 안 할래. 내가 말하는 거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농담 안 할게. 아 자 웃잖아. 우다 나 너 안 웃을게. 나 너 안 웃길게. 안 웃기고 안 할래. 아 진짜 여기서 그래.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써먹는다. 아니 오빠 아무튼 내가 어제 사람들한테 자꾸 오빠가 나를 아 빈정상했어 솔직히. 장난했던 거 가지고 오빠가 전에 이런 장난 쳤잖아. 그러니까 나는 걱정될 수밖에 없지. 알았어. 어저께 알았어. 어떻게 토크온에서 그렇게 여자애 데리고 진짜, 내가 언제 여자애 데리고 이질을 했어. 진짜 추접스럽다. 오빠 개씨 편집 좀 개미 추접스럽 진짜 정신병자다. 아니 추접스럽다 당신. 알았어 알았어. 여자 관련된 농담 나 진짜 많이 쳤잖아. 근데 그 농담을 가지고 빌드업을 해갖고 오빠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 말이 아니 너 또라이냐? 아 진짜 오빠 잘하다 말았어? 아니 그 말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서운했던 건 그런 말들을 듣고 난 아파서 아프다고 말을 했는데 오빠가 그 이후에 했던 행동이 서운하다는 거지.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일단 이건 내 잘못 인정할게. 그리고 왜 이래? 그리고 열혈 팬 분께서 우리 양양님께서 굉장히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코트야 너도 사람이다. 생각하면 적당히 하는 게 좋겠다. 연애도 그렇지만 결혼은 더더욱 안 맞는 걸 맞춰줘야 되는 게 많은 건데 질투 좀 할 수도 있지. 그걸 코트도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도 있지. 이 얘기 나오는 순간 나는 좀 내가 스탠스를 좀 낮춰야겠다. 이게 좀 깨달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나는 오빠한테 방금 열받았던 건 내가 왜 달려왔냐면 나 리아주와 산책하려고 하네스 메고 지금 그냥 달려온 거거든? 두고? 아니 내가 단 한 번도 어제 오빠가 잘못했어 난 질투가 났고 오빠의 행동이 싫었어 라고 한 적이 없어. 나는 어제 그 상황이 나 아픈데 그랬던 게 하필 왜 어제 그랬을까? 난 서운했어 라고 말한 거야. 그리고 난 오빠 과거로도 한 번도 내가 신경 쓴 적 있어? 없어. 근데 갑자기 오빠가 방송을 키고 내가 어제 방송을 이해 못해주고 내가 방송을 침범했고 막 이것도 방방 봐도 안 되는데 얘랑 어떻게 만나냐는 식으로 가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노력했던 게 뭐야? 자, 오케이, 왜 그런 오케이. 식으로 정치질을 해? 좋습니다. 어떻게? 자, 좋습니다. 나는 애초에 원초적으로 가면은 저는 사회성도 떨어지고 굉장히 인성이 좋질 않아요. 속도 좁고 간장종지만 하고 그래서 솔직히 남한테 덕도 못 쌓았어요. 예? 그래서 생일방송 때 BJ 단 두 명하고 나한테 풍선 사줬어요. 이 정도로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야. 모두가 알아. 속 좁고 그런 놈이라는 거를. 어? 이 얘기를 왜 하냐? 그치만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나는 2010년에 방송을 시작을 해서 지금 2022년이야. 응? 한 가지 일을 12년 동안 해본 경험도 없고 인생의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여기다가 쏟아부었어. 나 이거 너무나도 소중하고 나 이거 너무나도 민감하고 나 이거 너무나도 예민하고 나 이거 이게 나한테 아주 큰 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뭔 피해를 줬어? 들어봐. 그래서 너가 어저께 그렇게 나한테 그런 자극을 주는 것들이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여자와의 엮임이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오빠가 솔직히 너무 스윗하더라 잘해주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나는 많이 배려하고 이거 크게 나쁜 저기가 아닌데 내가 나쁘게 연출했었나? 기사날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유사 분류 냉각을 저질렀나? 오빠 이 말이 애초에 아니야. 말이 안 된다니까? 아닌데 내가 그 상황에 서운한 걸 아닌데? 얘기했는데 왜 또 갑자기 논점으리기를 해? 왜 이래? 아니 논점으리기를 왜 하는 거야? 아닌데 말 끊지 마. 말 끊지 마. 밥 골라야겠다. 아니 오빠. 알았어. 해 들을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 영향을 주고 내 소중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누군가 건드리면 나는 사실 방송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큰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 어제. 근데 전화 돌리고 전화하니까 전화 계속 안 받고 어? 사람도 재밌어 하던데? 그럼 괜찮다며. 그것까진 방송이야. 오케이. 그것까진 방송이야. 근데 그 이후로 어땠어? 나 아파서 자고 싶어 하는 거? 오빠, 나 솔직히 어제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눈알이 빠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팠어. 근데 내가 여기서 오빠를 못 오게 하면 우리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할까 봐 나 진짜 계속 버텼어. 내가 안 가는 게 오히려 나았어? 그러면? 모르겠어. 오빠가 와서 좋은 건 사실이었어. 근데 아니 지금... 아니야. 배려해주는 식으로 얘기하지 뭐 진짜 딱 그대로 얘기를 해줘. 아니 그러니까 나도 눈치 없이 사람이 아픈데 집에 혼자 있고 한데 나는 내 입장에선 그랬다. 아프고 혼자 있고 한데 오빠는 방송에서 희희덕거리고 있고 거기다가 아픈 와중에 또 이렇게 공교롭게도 토크온에서 목소리 좋은 여자애랑 같이 게임하고 자빠졌었으니까 그 모습 보고 있는 네가 누워서 이거 보고 있으면 현타 올 것 같았거든. 난 그 정도의 공감 능력은 있어. 그러니까 좋았다고 그거는. 그래서 너가 아플 때 힘들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봐봐. 지금도 아직까지도 질투와 방방방 못해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아프다고 오빠한테 카톡 보낸 게 있는데 아파서 쉬겠다고. 근데 그 카톡을 오빠가 어제 카톡 오류로 못 봤대요. 그래서 오빠가 못 보고 했던 행동이 서운했던 거라고요. 여자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요. 아까 얘기할 때는 좀 다른데? 왠지 알아? 질투했잖아. 질투했어. 너무 싫더라 오빠. 와 나 이거 이 와 이거 이거 어떠 이런 이거 너 아까 나랑 둘이서 얘기할 때는 그게 연인이었잖아. 오빠 여기서 이상하게 또 만드냐? 봐봐. 그러니까 오빠가 왜 시작했어 그렇게? 아니 뭘 시작했다고? 내가 틀린 말한 거 있었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했었잖아. 알았어. 질투 다 질투 안 했었다고? 아니, 질투도 했다고. 근데 이제 서운함 베이스였다고. 내가 근데 오빠한테 애초에 시작이 오빠 내가 시작이 오빠한테 그거 잘못했다고 뭐라 한 적이 없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아니야 오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앞으로 방방바 더 잘하기로 약속했지. 그리고 오빠의 방송에 이제 터치 안 하기로 뭐 잘못했다고 말 안 하기로 했어. 오빠 뭐 하든 그치? 오빠가 아까 말한 대로 어? 여자애랑 번호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것도 오빠 다 할 거라고 했고 상관없어. 난 그, 아니 할 수도 있다고 했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할 거라고 한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고 했고 할 수도 있다고 했고 정정할게요. 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내가 다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오빠가 따로 번호로 주고받고 연락을 해도 그건 오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까 오빠도 그렇게 말했잖아. 응,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게 맞는 말인 걸로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오빠의 13년간 쌓아온 게 있는데 내가 그걸 함부로 터치할 수 없으니 그건 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뭐 있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대화했던 내용은 맞아. 근데 그거를 너무
내가 하나도 이해 못해주는 것처럼 편집해서 말하는 게 역겨웠다고요, 이 돼지 새끼야. 나 이렇게 방송할 때 달라져 있고 아까랑 다른 미안한데 와, 달라질 수밖에 없지. 너무 무섭다. 타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오빠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아까는 와. 오빠랑 얘기할 때 나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 이해 인정했어. 그래서 우리 잘 풀었어. 근데 오빠가 방송 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영이 이해 못하겠다로 갔어. 그럼 나도 똑같이 널 이해 못하는 걸로 가야지. 뭔 말이야 그게. 와, 야 진짜 너 척척 좆된다. 척척이 아니라 이제서야 할 말을 하는 거야 오빠. 전에는 그냥 오빠 말에 있어서 그냥 수긍하고 가고 싶었어. 왜냐면 오빠가 그랬잖아. 뭐 아니면은 너도 방송할 거 하라고. 이제 신경 안 쓰겠다고.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가져가고 싶었어. 아까 거기서 뭐라 그랬어? 오빠 디스코드로만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어. 예를 들어서 따로 사적으로 연락해가지고 하는 어. 거는 안 할 거지? 응. 야 그게 왜? 그게 왜라 그랬잖아. 번호 주고받고 할 수 있다고. 그래 번호 주고받고 방송적인 어떤 방송적인 그거니까. 그러니까 방금 그거 이해하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디스코드로만 해주면 안 되냐고 했잖아. 근데 아니라며. 따로 연락한다 할 수도 있는 거라며. 근데 그게 왜? 대감기 할게. 어 수가 이따가 한 3시 반까지 들어와. 디코로. 어 게임 몇 시간 할 수 있어? 오늘 일찍 자야 돼? 5시까지? 오케이 알겠어. 그럼 게임 스팀에서 그거 검색해서 그거 해놔. 어 그거 재밌겠더라. 어 어 이따 봐. 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걸 이게? 이해하기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질투가 안 돼. 자 그럼 그것도 나 속 얘기할게. 이거 TMI 할게요. 이 얘기를 왜 내가 난 이해 못하겠어 처음에 했냐면 저는 애초에 게임을 안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디스코드 이런 것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약간 등산 가면 불륜이다 이것처럼 뭔가 게임으로서 실제 번호로 주고받고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이 되는 순간 뭔가 이상한 사이라는 생각이 내가 솔직히 그 선입견이 있었어요. 이게 웃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런 걸 겪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나는 게임하는 사람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오빠한테 어? 그건 아니지 않아? 했어요. 근데 오빠가 일인데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진짜 현타 온다. 나 너랑 이렇게 공개하고 이거 다 현타 온다. 나 너랑 방송하고 다 현타 온다. 갑자기 이랬잖아. 그래서 내가 아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랬어. 내가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렇게 말했고 당연히, 그러고 나서 오빠가 당연히 내 입장에서 봐봐. 얘랑 결혼할 거라고 얘기했어. 어? 그러니까...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면 나는 사회적으로 매장이 떠나서 법적으로는 처분 안 받겠지. 하지만 팬들은 이제 더 이상 묵인할 수 없고 지켜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새끼를. 이 새끼는 아예 그냥 뼛속부터 쓰레기 새끼구나. 갱생의 여지라는 게 없구나. 어? 너는 아예 그냥 원래 이랬던 애였고 넌 나아질 기미도 없는 같은 일 여자 관련으로 같은 일을 또 저질러? 나 사람들 앞에서 공표했는데 어?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 과거에 너를 트라우마를 일으켰던 그런 잔재를 가지고 나한테 더 씌워갖고 투영해갖고 나를 보게 된다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 내가 너 오빠한테 단 한 번이라도 과거에 연인 끌고 와서 뭐라 한 적 있어? 과거에 사건 꺼내와서? 난 애초에 알려고 뭐 했어 지금? 않았어. 아니 그 얘기 왜 나와? 과거에 잔재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 아니 너한테 너가 그게 트라우마가 있다 그랬었잖아. 지금 내 잔재, 방송에서 근데 오빠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애초에 이 말이 안 해도 되는 게 내가 일적으로 이해를 해주기로 했잖아. 하기로 해준다기보단 하기로 했잖아. 그치? 근데 왜 갑자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계속 이러는 거야? 아 왜 이래 오빠? 응? 나 이해해주기로 우리 말 잘 된 거 아니야? 터치 안 하기로 했잖아. 근데 왜 오빠는 방송으로 이용해 그거를? 이용? 이용식 뭘 이용했다는 거야? 오빠가 애초에 방송에서 지금 오프닝 토크로 이 대화를 쓴 이 주제를 쓴 게 지금 이용한 거 아니야? 난 그렇게 느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너 어제 채팅창에서 주영이랑 게임할 때랑 다르네. 코트 왜 이렇게 스윗하냐? 솔직히 이거에 관통 안 됐다고? 됐어. 너 그거 관통 됐었다 그래 나한테 어, 됐어, 얘기했잖아. 됐어 됐어. 그게 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어? 그걸 왜 궁금해하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잖아. 지금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지 혼자 발화해가지고 어? 별로 질투도 안 하는 것 같구만. 어? 별로 방송적으로 개입도 안 하고 있구만. 내가 받은 스트레스 뭐야?
씨발! 그러니까 그리고 오빠 아니 내가 오빠랑 아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미친놈 되네. 아니 미친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오빠 안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빠한테 오빠 스트레스 준 걸 인정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 그러기로 약속을 했잖아 오빠. 어? 아니 스트레스 준 거 인정하고 안 그러기로 약속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내내 사과를 엄청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다 진심이었어. 그러니까 약간 어, 그,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진심으로 오빠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빠가 너랑 결혼을 발표하기까지 나는 엄청 많은 것들을 포기할 생각으로 한 거고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해줬어. 그래서 아 진짜 내가 너무 솔직히 굳이 내 입으로 좀 그렇지만 약간 학고련처럼 굴었구나. 약간 솔직히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아 나도 진짜 오빠를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더 이거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우리가 하기로 갑자기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거를 왜 이러는 거야? 죄송해요. 예, 아 진짜 그러니까 아, 내가 순간, 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오빠. 근데 오빠가 지금 어떤 거에 꽂힌 거야? 내가 여기서도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빠 방해했고요. 스트레스를 줬고요. 이래야 돼? 아니 뭘 원하는 거야 오빠 진짜로? 아 나 진짜 왜 그래? 궁금해. 너는 이걸 하나의 정치질로 이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방송적으로 이용하는 소스로 보이겠지만 나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야. 근데 민감한 문제 우리끼리 끝났잖아.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아 주영이 그러면 딱 그렇게 말했어야지.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주영이랑 존나 싸웠었다. 2시간 동안 설전을 벌이고 결론적으로는 주영이가 나의 방송에 크게 개입하지 않고 나도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자 설명할게. 굳이 왜 이러는데? 왜 우리 문제를? 이게 누구한테 자랑할 거라고? 나 동네 창피해. 나 솔직히 미안한데 나 너무 창피해. 나 오빠 만나고 창피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나 오늘 오빠 창피해.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나 오빠 창피해. 왜 우리를 깎아먹어 오빠? 우리 되게 사랑하고 좋은데 왜 자꾸 깎아먹어? 어? 오빠 어? 밥 시켜라 밥. 뭐 먹을까? 응? 아무튼 오빠 정리하자. 어 하지마 무서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무서워. 나도 오빠 무서워. 소름 돋아. 어 하지마. 정신병 있어. 소름 돋아서 그래. 미안해. 어. 뭐 먹을 거야? 뭐 먹고 싶어? 오빠 먹고 싶어 먹어.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이 너무 유치하고 병신들 모임처럼 됐는데 하, 이렇게 모자란 애들끼리 데리고 살게요. 서로를. 아무튼 어제 제가 조금 감정적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제 몸이 안 아팠고 감정적이었던 건 사실이에요라기보다는 난 어떻게 느꼈냐? 존나 꼽혀갖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 어, 근데 어쨌든 오빠가 어제 내 아프다는 카톡을 못 봐서 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치? 그 카톡을 봤다면 말이 좀 달라졌을 거야, 생각이. 그러니까 질투 안 한... 아, 참, 너 눈 마주쳤어, 누구야? 슈프림 커피야, 지금까지도 얘기 안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슈프림 커피님. 내가 사랑합니다. 제 마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도 진실을 깨뜨려보는 당신의 눈은 정말 옳은 자입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은 솔로몬입니다. 그게 아니 당신은 고승덕 변호사예요. 당신이 정의입니다. 당신 유얼 저스티스. 아 진짜 존나 아 나 진짜 아 응급실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질투 안 했다고 한 게 아니라 오빠한테 질투로서 뭐라 한 적이 없다라는 것뿐이고 내가 어제 전화로 질투 안 했다고 한 건 애초에 내가 아픈데 그러는 거 그 상황이 서운했던 게 커서 그랬다고 방금 말을 했잖아 슈프림 커피님. 아 끝. 아, 나 진짜 분노. 아, 나 화병으로 일찍 죽을 것 같아.
알아 설명해. 알았어 미안해. 설명해. 나 진짜 저 방 안에서 오빠한테 진짜로 미안했거든? 그니까 오빠 아 얘기하던 얘기 맞아요. 오빠가 미안해. 가진 무게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내가 아프다는 거 솔직히 핑계야. 핑계로 아프다는 거 이용해서 서운함 드러낸 거 미안했단 말이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아 하지마! 찍찍찍찍 쥐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 하지마 진짜 하지마 하지마 맞아야 돼. 아 하지마 와 나 아무튼 그냥 조금 더 제가 방송적으로는 도움까지 못 되더라도 방해되는 행동 안 하기로 했어요. 어제 뭐 내가 서운했고 뭐고 다 떠나서. 그리고 오빠는 앞으로 말 좀 자제하기로 했고, 예를 들어 오빠는 화낼 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빡 이렇게 얘기해. 나와.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아 왜 시청자들 왜 그래? 둘이 아니야 딱 하나야. 안가면 앙님 말 바꾼 게 아니라 저는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처음 말해요. 알았어 그만해. 너 죽여버린다. 아 왜 그래? 자꾸 떼어. 근데 아무튼 제가 그냥 네 제가 그러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금 반절 삼켰어 흥분해서.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아무튼 뭐 앞으로 절대 질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나도 네 나도 말 작작 처하기로. 근데 나는 솔직히 아까 이 안에서 말할 땐 좋았던 게, 지금 내가 오빠 자꾸 너 나쁜 사람처럼 얘기해서 그런데, 이 안에서 얘기할 때는 오빠가 내가 어떤 부분이 싫어 똑부러지게 얘기하면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무 좋았거든. 근데 이제 방송 키고 갑자기 달라지는 정신병 있는 모습에 놀란 거죠. 근데 또 오빠는 나한테 지금 정신병 있는 것 같다 무섭다 하잖아.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근데 찍찍 저거 뭐야? 수빈한테 모셨군요. 아 밥 좀 시켜라. 그거 할까요? 안 본 걸로도 아직도 엄청 멀어해. 아 메뉴로 뭐 할래? 아 이게 연기가 그거야. 황정민 아저씨 있잖아. 응. 찍! 아니 쥐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 이거거든. 오빠 아무튼 아까 오빠가 말한 것들 나 다 잘 지킬게. 오빠도 그래, 너무 나쁘게 말하지 마. 사랑해. 어 그래 알았어. 뭐 드실래요? 응? 월요일이랑 화요일 휴방 여러분들 철회하고. 내가 왜 소음도 미안해. 철회하고 여행 방송 갈 거예요. 누구랑? 월요일이랑 화요일. 누구랑? 같이. 같이 너랑. 오 좋아요. 그래서 바이크 타고 이따가 이제 좀 오전 중에 갈 거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아니야, 다 나왔어. 아, 그리고 그 내가 약 사다 준 거 그거 진짜 약 잘 듣지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너무 좋았어.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없고 자기 방송에서 켜갖고 행복하지 않아요. 저 요즘 너무 행복, 저 요즘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아 근데 막 이것도 오빠 근데 웃긴 게 나한테는 쪽지에 관통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쪽지에 관통되는 거야? 어 짜증나. 나는 내 남자친구를 항상 빛나게 하는 사람이야 오빠. 밥을 저 뭐야 시키고 그러고 나서 저 바이크 타고 갈 준비 뭐 지금 이렇게 해? 옷 챙겨왔어? 아니 못 챙겨왔다니까 지금 급하게 온 거야? 어 다시 갈 거야 밥 먹고. 그럼 밥 왔을 때 어제 밥 올라면은 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 집에서 준비 다 해가지고 옷이랑 이런 거 준비 다 해갖고 그러고 와. 다시 가 이제. 아니 이따가 가서 아예 출발할 때 올 거야. 니아주와 놀아주고. 지금 니아주와 산책도 못 하고 왔다니까. 밥을 혼자 드시죠. 그래 차라리. 혼자 먹을게.
근데 뭐 개야? 나? 아무거나 시켜. 아무거나요? 가장 어려운 건데. 살아있는 거 드실래요? 응?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이렇게. 다들 지금 찍찍찍찍해서 못 태어나고 있다. 찍찍찍찍찍찍찍찍 쥐새끼가 시끄럽네. 빤빤하네. 어어어 알았어. 어 뭐라고? 얘기해. 출발 전에 전화해달라고. 어 출발 전에 전화해. 응. 뭐해? 아니야. 가 빨리. 땡기는 거 따로 없겠어요? 뭐 볶음류나 약간 탕 약간 좀 그런 느낌? 뭐 고추장 베이스 약간 그런 거? 고추장 베이스. 닭볶음탕 있고요. 김치찜이 있고요. 찐득이 있고요. 닭볶음탕 먹자. 닭볶음탕. 순살. 근데 이런 방송적인 논쟁이 여러분들 나한테 진짜 안 좋을 것 같긴 하다. 주영이의 정치력 절대 못 이겨낼 것 같고 뭔가 나랑 둘이 있을 때 이런 걸 얘기하고 끝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절대 못 이길 것 같아. 나한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양양이 말이 맞아. 2단계로 할게요. 못 이겨. 내가 못 이길 것 같아요. 무섭다. 하나 배웠어. 그러게 주영이 나왔던 것 중에서는 가장 재밌지 않았나 오늘이. 코트 잘못 일도 없는데 남자 참는다. 족소영남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전자 소리 킬게. 티라노건법도 웃겼음. 우리 키스한 지 좀 되긴 했다. 키스한 지 존나 오래됐네. 한 세 달 정도 된 듯.
죽을래? 다시 올라가? 뭐? 아니 뭐 했다고? 한 거 없잖아. 이따 옷이랑 다 챙겨와. 응? 주아랑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그건 맞죠. 응.